이제 약간 방향을 좀 바꿔서요. 예. 수련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인도 베단타 명상. 예. 그래서 마하라. 베단타. 예. 베단타 명상. 참선 명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 특히 도노하는 방법과 그 후 수행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예. 인도 베단타에서 수행하시는 걸 이제 특히 지혜 요가라고 하는데요. 지혜 요가는요. 내가 인 브라만이다. 브라만이라는 게 참나랑 같은 겁니다. 내가 브라만이다. 내가 원래 아트만이다를 먼저 압니다. 내가 아트만이다는 걸 깨쳐요. 브라만은요. 브라만은 기독교의 성부 개념과 같습니다. 브라만. 브라만은 기독교의 성부 개념이면 기독교에서 말한 성령 개념,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하나님은 아트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자체의 법신, 우리 각각 개인의 법신,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법신이 있고 월인천강이라고 이 달이 사실은 천 개의 광에 비친 겁니다. 천 개의 에고에 비친 게 각각의 아트만이고 근원은 이 브라만이죠. 이 법신을 갖다가 우주적인 법신을 상징해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주 법신이죠. 우주 입장에서의 법신. 같은 법신인데 내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법신. 제가 참나를 느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게 아니죠. 제가 참나를 느끼죠. 그런데 이 참나 자리는 나와 남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참나 자리에서는. 하지만 내 에고 입장에서는 내가 느끼는 참나죠. 이게 성령이라고 하고 아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참나는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온 우주의 법신이 한 법신이 있는 거죠. 그 법신을 브라만이라고 하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우주 법신. 개인의 법신이 아닙니다. 절에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불상이 있는데 그거는 우주 법신입니다. 한 개인의 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둘도 아니에요. 내 법신과. 성령의 성부랑 둘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베단타 수행의 핵심은요. 먼저 아트마를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아낼까요? 모른다예요. 일체를 모른다고 하시면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찾아냅니다. 베단타 철학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품습니다. 마하리시, 마하라지 다 똑같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란 존재감만 찾습니다. 어떤 데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알아차리는 자만 찾아요. 거기서는 생각, 감정, 오감 똑같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는 자를 찾아요. 거기서는 더 복잡하게 분석하지만 결론은 생각, 감정, 오감이다. 마음과 몸. 마음과 몸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찾아요. 찾아내서 그 자리를 찾으면 개인적으로 아트만이죠. 아트만을 찾은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냐면 브라만을 찾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아트만이 브라만인데 그건 어떻게 찾는다는 거냐? 에고가 죽어버리면 브라만이죠. 이해되십니까? 에고가 있는 한에는 에고의 참나죠. 그러니까 아트만이 되는데 아트만에서 브라만 단계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에고가 죽으면 됩니다. 이게 원래 힌두교 사상이에요. 초기 불교랑 힌두교는요 똑같습니다. 예, 방법론이 다르고 개념이나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아트만이기를 내가 아트만을 찾은 다음에 참나를 찾은 다음에 그게 우주 참나가 되게 하려면 내 에고성을 최대한 눌러버리는 겁니다. 최대한 내 에고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트만을 처음 찾을 때가 도노입니다. 참나를 찾고 참나 아트만과 24시간 함께 흘러요. 그런데 내 에고성은 여전히 움직이죠. 오온이 움직이죠. 생각, 감정, 오감이. 그걸 최대한 무시해서 무시하고 무시하다가 내가 죽을 때 되면 오온이 끊기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죽은 뒤에도 오온이 굴러가는 게 본식이죠. 모든 윤회론에서는. 근데 이 참나를 찾은 아트만을 찾은 사람은 끝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완벽하게 브라만과 하나가 될 거다. 에고가 죽었을 때. 자, 이래서 생전에 도노해가지고 브라만을 향해 가는 이 브라만과 완벽히 하나가 되지 못한 거지만 내가 브라만이랑 에고를 최대한 눌러서 브라만이란 것까지 아는 분 여기까지 간 분이요. 이게 확철대오 입니다. 절에서는. 여기까지 얻으신 분은요. 생전에 얻으신 분은 생존해탈자. 이게 힌두교 개념입니다. 근데 완전히 죽을 때 내가 몸과 마음이 죽을 때 그때는 완벽한 니르바나에 들어가서 사후 해탈자가 된다라는 게 이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고가 여기서 갈 때는 뭔 변화가 있냐면 에고가 죽어요. 이거를 불교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초기 불교에서 생존 해탈자를 뭐라고 하냐면 유여 남을 여자입니다. 남음이 있는 유여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여 해탈.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즉 무여 해탈은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이제 해체된 오후는 다시 합성되지 않는다. 요게 초기 불교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티승불교 분들이 수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걸 안 겁니다.
이게 마비돼 있을 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온이 언젠가 다시 활성화돼서 또다시 윤회를 한다. 대승불교 이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소승은 그대로 통합니다. 용어만 브라만이라는 용어를 싫어하고 아트만이라는 용어를 싫어해서 열반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여해탈, 그러니까 고승들이 돌아가셨을 때를 열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일본 대열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 열반에 드셨거든요. 살아서 이미 열반을 느꼈는데 돌아가실 때는 대열반, 마하열반이라고 합니다. 마하니르바나. 그래서 스님 뒤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깨치신 분은 열반에 드신 게 아니죠, 사실. 만약에 스님이라 하더라도. 원공식이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이제 그 힌두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마하리시, 마하라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트만 찾고 모른다 한 다음에 에고를 최대한 무시하기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랑 이 하나의 원리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대승불교는 이 자체를 반대한 거죠. 예, 대승불교는 이걸 반대한 거기 때문에 대승에서 보는 이제 힌두교는 저 부분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예, 대승불교에서 보는 비판과 소승에서 힌두교를 비판한 건 다릅니다. 소승은 아트만 브라만이라고 하지 말고 니르바나라고 해야 깔끔하다는 걸 주장하신 거고 대승은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요 정도로만. 예. 참선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시네요. 참선이요? 예. 같습니다. 예. 다른 게 없어요. 알아차리는 자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제 얘기 듣고 불교 하시는 분들이 자꾸 질문해 옵니다. 아니 당신이 말하는 건 힌두교 아트만 사상 아니냐? 예, 아트만 사상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대학원 때부터요. 저 가르쳤던 불교 교수님부터 그랬습니다. 한국 불교 잘못됐다. 한국 불교 잘못됐고 왜 잘못됐냐? 한마음이니 진연이 참나니 하는 건 아트만 사상이다. 힌두교 사상이 들어와서 변질된 게 대승불교다. 소승이 원래 정통이고. 근데 지금 역으로 보면 소승이 힌두교랑 똑같죠. 대승이 힌두교랑 다릅니다. 재밌죠.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같아요. 같은데 다르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그리고 불교분들한테, 그럼 불교분들은 아트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트만을 에고로 생각해요. 힌두교에서는 에고를 넘어선 게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힌두교에 대한 역지사지가 잘 안 돼 계신 겁니다. 힌두교는 아트만이나 찾는 데야. 그럼 아트만이 뭡니까? 에고다. 힌두교의 어떤 성자도 아트만을 에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힌두 문화에서 에고를 아트만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 아트만은 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에고도 사실은 나고 참나도 나기 때문에 이 아트만이 다양한 용어로 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에고로 주로 쓰는 그 용어만 딱 포착해가지고요. 집중포화를 가하고 계신데 지금 전 세계에서 명상 붐을 일으키는 건 다 힌두교인 거 아십니까? 마하리시, 마하라지 이런 분들이 라지니시 전 세계 명상을 알렸어요. 불교는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재밌죠? 근데 그게 서양 그거 배우신 분들이 둘로 생각할까요? 참나자리가? 아트만하고 불성은 다른 줄 알까요? 해보신 분은 같다는 걸 아는데 안 해보고 글로 배운 분들한테는 아트만하고 불성은 천지 차이입니다. 니르바나하고 참나도 지금 천지 차이라 소승불교 하시는 분들이 대승 욕하거든요. 참나는 아트만이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소승과 불교의 이런 구분은 싸움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대소승도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는데요. 네가 한 거는 에고다. 어디 참나가 있냐? 왜 나를 세우느냐? 나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모른다 하실 때 그 있는 그 나가 에고의 나인가요? 아니에요. 에고의 나와 우주적 나가 있다는 이 구분을 체험적으로 못 하신 분들은 언어에 걸려서 싸웁니다. 왜 나라고 하느냐? 거길 굳이. 지금 모르시죠? 나라는 존재감 알아차린 자리만 존재해 보십시오. 그게 참나고 예, 그건 에고의 나가 아닙니다. 에고의 나는요. 오온을 나라고 여길 때 에고의 나입니다. 색수상행식이 나다라고 하실 때 에고의 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색수상행식에 대해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나는 뭘까요? 그게 아트만이고 성령이고 불성이고 참마음이고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입니다. 체험해 보시면 아무 일이 아닌 걸 만나봤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하는 걸 안 만나본 사람은 무슨 소리야 이름이 틀린데 둘이 이해되십니까? 예.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예. 다음 질문도 이어지는 건데요. 모른다는 참나 명상기법은 그 윤홍희 선생님 스스로 창안하신 건지요? 그리고 참나를 찾았다는 것을 확인 또는 점검하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참선 수행의 경우 공안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유교의 경우도 점검하는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럼 이제 제가 앞에 걸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앞에 것부터 하나씩. 예, 예. 앞에 게
모른다는 참나 명상법은 예. 스스로 창안하신 거죠? 모른다를 지금 전 세계 세계인들이 해요. 누가 알렸냐면요. 숭산 스님이 알렸습니다. 오직 모를 뿐. 현각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외국에 그 아이비리그에 있던 엘리트들이 출가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예, 승려 생활하고 했죠. 그렇게 만든 그 힘이 모른다 하나였어요. 아주 머리 복잡하던 분들, 당시 제일 수제들이죠. 수제들이 모인 데 가서 숭산 스님이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했더니 머리가 탁 맑아지면서 터진 겁니다. 알려고만 했는데, 에고는요 늘 갈증을 느끼니까 내가 더 알아야 뛰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모른다라고, 몰라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터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셨냐, 숭산 스님은 스승인 고봉 스님한테 배운 겁니다. 고봉 스님이 단지 불에면 시즉 견성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예 잠시만요. 자, 고봉 스님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단지 불에면 다만 이걸 지금 오직 모를 뿐이라고 번역하신 겁니다. 단지 불에면 이게 모래자인데요.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정보를 모아가지고 뭔가를 이해하는 것을 회 그럽니다. 단지 불에면 다만 모르는 줄만 알면 오직 모를 뿐이라고 이걸 번역하신 겁니다. 시즉 견성이다.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밖으로 뭔가를 찾으려고 전혀 안 하면 그대로 견성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수신결에 나온 거예요. 보조스님의 수신결. 보조스님의 수신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참나를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 선사한테 찾아가서요. 저 불성이 없는 것 같아요. 불성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 상황을 수신결에서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요. 눈 달린 사람이 내 눈은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격이라는 눈으로 지금 사물을 보고 있으면서 제 눈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명이죠. 그러니까 참나를 좀 봐야겠다라고 견성. 참나를 대상으로서 하나 참나를 설정해서 나는 참나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대로 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찾으려고도 안 하는 상태. 뭘 봐야지도 없는 그 상태가 그대로 그 상태가 지금 참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참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참나니까 밖으로 뭐만 안 찾으면 그대로 견성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고봉 스님이 숭산 스님한테 가르쳐줘서 숭산 스님이 나가서 그거를 외국인한테 써먹은 겁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화두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분들도 화두가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만 가르친 겁니다. 숭산 스님은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화두를 품으면 결국 뭐가 될까요? 간절한 의심을 지녀라. 결국 뭐냐면 모르겠다가 됩니다. 뜰 앞에 잣나무. 왜 뜰 앞에 잣나무인고? 머리로 풀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른다죠. 모르겠다 하면 터져요.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터집니다. 그래서 공화를 던져보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밖에서 찾는 사람이 있고 더 이상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안 찾는 사람은 그냥 요거 하나 쳐주면 끝납니다. 부처가 뭐냐? 지금 이 소리에 잡념이 날아가시고 여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아차리시고 계셨고 저도 그냥 알아차린 뿐이었어요. 소리네 이 말 나오기 전에요. 요걸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는 압니다. 이렇게 100명이 있어도 누구한테 담배를 빌릴까 하면 딱 한 명이 포착되면 담배 피는 사람끼리 서로 알아보고 하듯이 누가 이걸 알까 하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왜 1700공안을 자꾸 던질까요? 미심쩍어서 그래요. 이놈이 저 이렇게 이런 것만 박수만 엄청 쳐가지고 준비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쳐보는 겁니다. 참나를 안다면 여러 각도에서 건드려봐도 같은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참나 안다는 표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안도 필요 없습니다. 경호 선생님도 그러고 다 그래요. 자기가 먼저 알아요. 자기 인가가 제일 급해요. 내가 나를 아는지 자기가 아는 거. 자기 참나한테 인가받는 게 제일 급합니다. 모른다 하고 딱 계시면 요놈이 참나고 나는 확신이 정확히 참나를 만나시면 확신이 탁 나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있어요. 고요하고 상락가정 늘 영원하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어떠한 결핍감도 없는 에고가 가진 허무, 실종, 고독, 불안을 다 털어버린 자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거길 딱 찾으시면 요놈이 나구나 하는 거 아십니다. 이거를 아시는 또 다른 분을 만나서 부딪혀보면 서로 더 정밀하게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인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눈 밝은 분, 깨달은 분 찾아가서 같이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말로 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도 할 수 있고 공안으로 할 수 있고 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눈빛 보면 그냥 알아요. 실제로는 공안을 던져보는 거는 정밀하게 참나에 대해 이해하고 있나도 점검해 볼 목적도 있는 겁니다. 참나를 너무 한각도에서만 보고 있지 않나. 참나는 고요하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한테는 복잡하게 해보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그게 없냐? 그러니까 참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시험에 빠뜨려보는 거지 참나를 안다 모른다는 사실 그냥 보면 알죠, 사실은. 이거를 그러니까 공안식으로만 점검해야 된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연불선에서 연불에서 참나하신 분은요. 연불을 지독이 하시다가 아까 오메이려 꿈속에서도 연불을 하고 잠속에서도 연불을 하고 하다 보면요. 연불에 대해서 이렇게 일념이 잡히면 자 컵 하나에 대해서 지독히 컵만 생각하시고 다른 생각을 하나도 없으시면 그때 에고는 에고가 아니게 됩니다. 에고는요. 천지사방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게 색수상행식 본래의 에고인데 한 놈만 보라고 하니까 에고가 마비돼서 에고가 아니게 돼요. 이때 내면에서 참나가 드러납니다. 그걸 지독히 하다 보면 이게 필요가 없어질 때가 와요. 연불을 놓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성성해요. 적적성성 고요하듯 텅 빈 알아차림만 내 안에 가득 찰 때가 와요. 연불에서 알아내나 화두에서 알아내나 다 같은 자리입니다. 근데 연불에서 알아낸 사람한테 그분이 화두 못 풀까요? 숭산 스님이요? 연불로 터졌습니다. 화두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고봉 스님한테는 공안으로 점검 받으셨습니다. 그 공안에 대해 답을 다 하니까 인과가 나왔습니다. 재밌죠? 본래 한 자리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방식으로 꼭 확인할 건 아닌 겁니다. 서로 그냥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고 참나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 또 유교에도 뭐 점검하는 방법이 있냐든지. 유교에서는요. 다 이런 식으로 점검합니다. 그 사람한테서 사단이 나오는지 바람일이 나오는지로 점검하는 원래 이게 올바른 점검이에요. 그 진짜 점검은요 바람일이 나와야 됩니다. 불교랑 유교 똑같아요. 뭔 얘기냐면 자 참나를 알았는데 자 참나를 알았는데 이 우리 에고의 세계 안에 참나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참나를 정확히 봤다면요 참나는 텅 빈 알아차림이다. 보통 참나는 텅 빈 알아차림이다 라고 파악이 됩니다. 처음에 에고랑 달라요. 색수상행식이 붙지를 않고 거기에서는 순수한 존재로 알아차리기만 해요. 자 이걸 가만히 봤더니 뭐냐면요 이 정도 알면은 그 견성이거든요. 도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도노했지만 대승기신놈 보면 일지보살로 밖에 안 칩니다. 이걸 일지보살로 안 쳐줘요. 유교는요 일지만 점검합니다. 주로 일지를 이것도 점검을 후대 송리학에서는 점검해요. 태계 선생이 율곡 선생한테 공부하라고 보낸 글에 그게 있습니다. 늘 깨어있을 것 한편으로는 늘 사물의 원리를 갖다가 사물의 원리를 하루 조금씩 자꾸 더 원리를 파들어갈 것. 요게 두 개가 이게 체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리를 하나씩 알아낼 것. 그 알아내는 게 진짜 지혜고 늘 깨어있는 게 진짜로 얻은 거다 하는 요 두 가지. 거경공리라고 해가지고 다 점검합니다. 다 점검하는데 유교에서 그런 점검보다 유교에서 높이 치는 거는 일지의 점검입니다. 불교로 치면 일지의 점검인데 뭐냐면요. 참나가 텅 빈 줄만 알면요. 이건 선정바라밀입니다. 알아차린 줄 알면 지혜바라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이 없잖아요. 요 정도 아신 분이 일주보살입니다. 이 정도 아시고 보통 어디로 가냐면 소승 아라한도로 갑니다. 대승에서 분석해 보니까 소승 아라한 되는 분들은 요 정도에서 멈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보살에서 일찌 갈 때 뭘 닦으라고 대승기신에서 얘기하냐면 나머지 부분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요거를 다 참나해서 이것들이 자유자재로 나올 때 그때 견성을 인가해 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견성은 일지의 견성이 진짜 견성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에서는 일지부터는 법신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주고 일주는 온전한 법신이 덜 됐다라고 합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요. 소분이 조금 분량입니다. 작은 부분 견법신. 법신을 조금 봤다. 대승기신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신을 조금 봤다. 그러니까 진짜 견성은 일지죠. 유교에서 진짜 지성이라고 그래요. 유교에서는. 견성이란 말 대신에 맹자가 지성 그럽니다. 유교에서는 언제 지성했느냐. 인이의지가 참나만 붙잡았는데 인이의지가 나올 때요. 인이의지를 억지로 에고가 하는 게 아니라 본연의 균형감각에서 인이의지가 탁 나올 때를 우리가 지우학, 이 단계를 지우학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예.
뭐라고 하죠? 맹자는 이 단계를 신인이라고 합니다. 믿을만 하다. 이때 이제는 안에서 양심이 사단이 이제는 나온다.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샘솟 뜻이. 그걸 자기가 아는 겁니다. 지성. 내 본성은 어떻게 생겼구나. 예. 그러니까 유교도 이런 식으로 점검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연불선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연불선 예를 들어서 뭐 지장고사, 지장고사 하는 거하고 모른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궁극에 가면 같겠죠. 방법은 방편은 다릅니다. 모른다 하면 나의 법신을 그냥 만나는 거고요. 만약에 나무아미타불을 웬다면요. 나무아미타불이라면 아미타불이라는 한 에고를 통해서 참나를 찾는 방법입니다. 즉 대상을 하나 세워서 들어가느냐 바로 참나를 찾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똑같이 끝납니다. 제가 5분 몰입의 기술이라는 책에서요. 몰입도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건데요. 몰입이라는 거는 지금 현대적 영어로 썼는데 이게 원래 알아차림이죠. 깨어있습니다. 내가 뭔가에 몰입을 잘한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몰입이 있습니다. 나 자신한테 몰입하는 게 있고 내 마음에서 세운 어떤 대상에 몰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미타불이나 화두나 어떤 아버지라는 기도를 하시더라도 대상을 하나 세워서 접근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먼저 몰입한 뒤에 그 대상을 내려놓음으로써 참나랑 만납니다. 결국에는 대상에 대한 몰입도 나에 대한 몰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바로 나한테 몰입해버리면 끝내주겠죠. 가장 쉽겠죠. 이걸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장 나한테 몰입해버리면 끝난다, 문제가. 대상을 거칠 필요가 없다. 호흡, 기도, 연불, 화두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화두선도 사실은 최상승선이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최상승선은 다이렉트로 참나한테 가야 됩니다. 중간 단계가 거치지 않고 시간도 거치지 않아야 됩니다. 참나는 늘 깨어있는데 그걸 만나는데 왜 시간이 걸린다는 시간 개념도 배제하는 게 이게 원래 그래서 이 진짜 불법은 그냥 돈점으로 얘기하면 단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한테 어떤 에고한테 그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 대상을 하나 주는 겁니다. 화두선의 창시자가요. 개창자가 대혜스님인데 대혜스님의 서장을 쭉 보시면요. 화두선 가르치는 것만큼 반조선을 가르쳐요. 곧장 참나를 찾아라. 모른다고 해라. 그분도 모른다를 가르칩니다. 세 살 아이처럼 되라. 내가 제일 등력한 공부는 세 살 아이처럼 화두고 경전이고 다 무시하고 아이처럼 바보가 되는 거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툭 만날 때가 온다. 예. 이게 나에 대한 모른다법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거. 근데 나는 대상을 하나 세워야 내 마음이 진정되지 바로는 못 들어가겠다 하면 대상을 하나 세우십시오. 지장보살, 아미타불 이런 게 좋은 이유가요. 그분들은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전문적인데 내 안에 있는 참날 성령이라고 한다고 치죠. 그럼 아까 그 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은 뭐가 다를까요? 그분은 나의 참나는 아닌데요. 그분들은 성자예요. 성자를 통한 방편도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참나 이 성령 그대로 에고가 정화되신 분이 있겠죠. 이분을 성자라고 합니다. 아미타불, 지장보살 이런 수많은 성인들이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에고랑 성령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에고가 성령 뜻대로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불덩이입니다. 불타는 세공들이에요. 꺼지지 않는. 우리 세공은 늘 차가워지는데 그분들은 불타는 세공이라 그분 자체를 사실은 집중해도 우리는 그분 안으로까지 파고들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의 성령과 그분의 성령이 한 덩어리가 되고 내 참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불을 하셔도 좋아요. 예, 저도 가끔씩은 주인공 모른다 하지만 나무아미타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에고가 쉽게 몰입할 때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결국은 에고를요 참나까지 인도해가는 그 과정이라 그냥 참나 보러 가자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우리 아미타불 만나러 가자 해서 결국 참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그 참나를 뭐라고 하냐면 아미타불이라는 에고의 한 성스러운 인격체한테 집중을 해서 얻은 내 참나를 자성미타라고 합니다. 결국 내 자성이 아미타불과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끝나거든요. 이게 원래 올바른 연불의 이제 방식입니다. 즉 아미타불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아미타불의 음성을 느끼기도 하고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부처다 하고 알고 끝나야 됩니다. 모든 수행이. 예. 좀 방편이 다르다 하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인연에 관련된 질문인데 그것이 집착, 다른 거로는 애착인지, 그러니까 내부에서 오는 애착인지, 예. 참나의 작용인지, 예. 어떻게 다르고 구분은 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그게 어렵죠. 실제 공부하시다 보면 점수할 때 가장 힘드신 게 에고의 목소리인지 참나의 목소리인지가 혼동할 때 겁니다. 즉 에고가 너무 좋아하는 걸 만나면 에고는요 자명한 것처럼 굴어요. 참나만이 자명감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길 가다가 자기가 진짜 원하는 물건을 보신 분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나를 위해 태어났고 내가 저걸 써야 한다. 자, 이 자명함이 이상하죠. 되게 자명하게 느끼고 시공을 초월해서 개와 나만 존재하는 체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에고의 목소리가 지금 너무 커요. 에고가 태양빛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빛은 빛인데 이걸 왜곡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때 잡아내는 법은요. 모른다를 하세요. 무조건 모른다밖에 없어요. 그것도 모른다고 내려놔 보세요. 참나의 작용이면요. 모른다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뚝 내려놨을 때 더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에고의 작용은요. 모른다고 했을 때 사라져버려요. 아까까지 불타던 게요. 모른다 했더니 사라져버리면 그건 에고의 목소리였습니다. 에고가 자명한 척 생각한 겁니다. 뭐냐? 내가 진짜 좋아한 거니까 그건 오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랑 진짜 이거는 나를 떠나서 자명하다라고 들려오는 목소리인지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거라 옳다고 생각하는지는 요거 구분을 못 하시면은 요게 카톨릭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다. 식별.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나의 목소리인지 이걸 식별해내지 못하면 이거는 마구니가 됩니다. 그렇죠. 에고의 목소리를 자꾸 따라가다간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 내면의 참나의 균형 감각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한 번씩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모른다 하다가 제가 특별히 어떤 내린 판단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것도 없더라도 근래 내가 지금 자명한가라고 물어보면요. 깨어있을 때 참나 상태에서 물어보면요. 찜찜했던 거 툭 나옵니다. 사실 그거 좀 그랬다. 사실 그때 좀 찜찜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참나는 못 속여요. 참나는 못 속이는데 그러니까 참나가 인과를 집행합니다. 참나를 속일 수 있다면 우리가 인과법도 틀 수가 있는데 참나는 못 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짓 다 갚아야 되잖아요. 에고는 속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깜빡 속게 그럴싸하게 자기를 합리화하지만 그게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을 땡겨서 참나는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순간에도 알 수 있겠죠. 자기가. 모른다를 더하시면 됩니다. 참나의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면 거짓된 얘기면은요. 거짓된 얘기는 날아가 버려요. 참나는 용광로 같아서 거기에 어떤 불순물도 붙지 못합니다. 다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치죠. 요게 금인데 1% 불순물이 있었다고 치면 이걸 참나라는 용광로에 던지면요. 그 1%가 떠요. 찜찜한데? 에고는 이 생각이 안 나지만 참나에선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나와 함께하는 힘을요. 51% 제가 얘기하죠. 참나의 목소리가 49%면 속일 수가 있어요. 에고가. 이해되시죠? 내 마음에 내가 주도권을 참나한테만 넘겨주면요. 100% 그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설사 그때 못 봤다고 치죠. 그땐 욕심이 동했다고 치죠. 단 1초 후라도 아차 하실 겁니다. 그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꼭 그걸 확인하세요. 그거를 방치하고 넘어가면 이게 우리는 알 수 없는 도깨비가 됩니다. 본인은 모를지언정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도깨비가 돼버려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인데요. 마음 안에 뭔가 이루고 싶거나 예. 하고 싶은 일이 욕심 때문인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지금은 능력밖에 이른 듯 막연한데도 어떤 소망이 일어나는 건 무슨 작용인지 어찌하나요? 일단 그거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처리하는 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모른다 할 때요. 참나는 소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성령은 참나자리는 에고한테 뭔가 자극을 줍니다. 즉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라. 예. 불의를 보면요. 바로잡아라. 틀린 걸 보면 올바른 개념으로 정립해라. 뭔가 찜찜함을 줍니다. 즉 성령은요. 에고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자명하다고 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찜찜하다. 불편하다는 우리 마음에 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나는 사실 우리는 어딘가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즉 육바라밀이 퍼펙트하게 드러나는 원만한 부처의 경지까지 가게 우리를 끝없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깨어 있으면 오히려 그 수행 안 할 도리가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안 살면 불편해지니까요. 그러니까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 부처 되려고 그래? 편하자고요. 안 된 만큼 불편해요. 일반인은 왜 그러면 그 부처 되려고 안 하냐? 둔감해서 잘 몰라요.
분명히 찜찜하다, 자명하다 소리가 왔는데 신호를 에고의 목소리에 묻혀버려서 몰라요. 그러니까 에고를 정화할수록 부처의 길, 즉 아니면 이 성인들의 길 안 갈 스토리가 없어집니다. 왜 가야 되라고 말하는 분 자체가 사실은 에고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리고 있을 뿐이에요. 본인 안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걸 허심탄회하게 냉정하게만 관찰해 보십시오. 제 말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에고는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을 세우거든요. 참나의 목소리에 이 자극을 받아서 사실은 세우는 소망도 있을 거고 에고가 오로지 에고를 위해서 세운 소망도 있겠죠. 에고는 나 사랑하는 존재니까요. 그러면 에고의 소망을 뭐라고 합니까? 불가에서 욕이라고 하고 참나의 에고가 세운 거긴 하지만 참나랑 맞는 거는 원이라 그래요. 욕을 세울 거냐 원을 세울 거냐. 근데 방금 내가 보니 욕은 아닌 것 같다. 원 쪽인 것 같다 싶으신데 원이 중생을 구제하자면 내가 나도 구제가 안 되는데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참나는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내면서 늘 우주 중생을 다 구제하라고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 더 관찰해 보면 지금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부터 먼저 잘해라고 하겠죠. 즉, 이 큰 것만 보지 마시고 큰 거를 이루려면요. 이 성령자리에서 왜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 있고 다 목적들이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원을 세우실 때는요, 이 큰 원은요, 그 회사에서도 그 짤 때 그러잖아요. 나라도 짤 때 큰 어떤 비전을 세워두고 비전으로서 쓰시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내 나름의 중간 목표를 세우셔야겠죠. 그럼 뭘까요? 이거를 잘게 쪼개서 이거를 내가 하면 이게 되고 그 다음 이게 되고 하는 요거를 한번 지혜롭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소망은 어떨 때 몰입이 제가 5분 몰입 책에도 써 있습니다. 몰입이 안 되는 소망은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몰입이 안 되는 소망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뭐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그 생각 없는 이만 못해질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긍정적으로 쓰실 수 있냐? 몰입이 잘 되는 소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 소망이어야 돼요. 재밌죠? 몰입이 되는 소망이라야 우리가 그걸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정도로 쪼개세요. 그 소망을 품으시면요. 지금 에고의 욕심은요. 시크릿이나 이런 책은요. 이게 왜 근원적으로 잘못된 책이냐면 에고의 욕망을 부추겨요. 네 목표 세워. 그럼 참나가 해줄 거야. 참나는 종이 되고 에고가 주가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도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당한 성인의 길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성인의 길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정당한 욕망을 세워라. 이 정당한 원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으면 돼요. 욕은요. 나는 좋은데 남은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 나도 안 좋아집니다. 자, 요 원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른다 하시고 관찰해 보세요. 내가 품은 소망이 욕인지 원인지. 그럼 욕이라고 치면요. 욕으로 발각되면요. 원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돌리면 될까요? 욕을 원으로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남도 도움이 되게 하면 돼요. 나한테 피해가 안 되고, 즉 배고파. 그러면 남한테 피해가 안 되고 나와 남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내가 배고픔을 해결하면 끝납니다. 그게 원이 돼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도력이 업력을 누르게 됩니다. 즉 남하고 같이 즐기게 되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방향으로 소망을 튼 다음에 그 소망을 이루시기에 몰입이 제일 내 역량에 제일 감당할 정도 수준에서 줄이세요. 그 정도는 내가 하지. 그걸 이룬 뒤에 또 그 정도는 내가 하지 또 이루시면요. 언젠간 여러분은 진짜 원대한 원도 세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위대한 또 보살이 되실 겁니다. 일단 내 원거는 가까운 것으로 어려운 거는 할 만한 것으로 만든 뒤에 거기에 깨어서 몰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소망이 우리를 오히려 죽일 수도 있어요. 예. 힘들게 하고 늘 지치고 그것만 생각하면 예. 난 잘못 사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랑 같을까요? 내가 실력이 있는 선수가 되고 싶으면 어때야 될까요? 저한테 맞는 상대를 갖다 골라서 권투로 치면 계속 이겨내가면서 실력을 키워야 돼. 나중에 어려운 상대도 상대할 수 있는데 어려운 상대를 바로 생각해가지고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괜히 자기만 위축되고 좌절될 수도 있으니까 꼭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두세 개 남았는데요. 예예. 예. 예. 그 아까 그런 얘기 중에 하나 좀 궁금하신 거 질문하셨는데, 원유대사에서 이제 보시면 대승기 신원 같은 보면 바다와 파도의 비유가 있는데 그런 거에 보면 그 우리 에고는 파도는
사라지는 건데 부처의 에고도 부처나 예수님의 에고도 파도처럼 소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늘 있죠. 예, 그런 원리입니다. 한 개체는 사라지지만 다시 또 파도가 올라오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바다의 파도, 바다와 파도 비유는요, 참나와 에고가 둘이 아니다를 설명하는 거 끝내야 돼요. 그 비유를 더 파고드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해되십니까? 비유라는 건 어떤 특정 속성을 괜히 하시는 특정 속성을 설명하려고 가져오거든요. 비유를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사실. 예. 제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면은 그 관계를 설명을 잘하겠다고 들어온 건데 그 비유에서 다른 부분까지 파고들어가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바다와 파도 비유에서 이걸 비유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파도가 하나 사라지지만 또 파도가 생겨나서 계속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인간한테서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전생에 품고 한 인과작용이 거기서 다 끝나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지금 받으신 게 벌써 지금 여러분이 해서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이번 생의 에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생에 또 여러분이 한 걸 다 받고 가신다는 기분은 안 드실 거예요. 하시다 가시지. 사람이 죽을 때 보면요. 하다가 가요. 어떤 일을 한참 하다가 갑니다. 그럼 그 남은 건 또 다음 파도가 이어서 갑니다. 즉 파도는 계속 생겨나는데 특정 인과가 계속 이어지는 파도를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요. 생각해 보세요. 림포체가 윤회한다고 하죠. 림포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림포체는 분명히 윤회하시는 게 확인된 분들인데 이번 생에 공부 다시 하시죠. 이해되십니까? 뭔가 달라요. 예, 색수상 행식이 자꾸 또 새로운 조건을 만나게 된다. 인과 따라. 그런데도 왜 그걸 하나에 이어지는 한 개체라고 설명할까요? 그걸 다 나라고 생각하고 받아온 업보가 과거에 그 사람의 업보를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사실은 새로 태어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계속 이어진 업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전생의 그 인격자랑 내 인격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업보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그 업보를 받지. 그러니까 그 거대한 인과의 흐름 속에서 인과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그거의 주체를 에고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참나는 거기랑 상관이 없죠. 참나는 그 인과가 일어나는 배경으로서 작용합니다. 토대로서. 그러니까 태양이 비추는데 지구사르라고 비추는 게 아닌데 지구는 태양빛 받아서 쉼없이 우리가 별짓다하듯이 참나가 있기 때문에 오온이 그 빛을 받아서 무한하게 인과를 서로 지으면서 굴러가는데 나의 인과가 있고 여러분의 인과가 있고 인과의 결이 달라요. 그 한 하나하나의 결을 이건 A의 결, 이건 B의 결, 이건 C의 결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때 그게 에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에고의 그 인과는 계속 다르지만 그 인과는 계속 이어져 가지만 전생과 이생이 또 에고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자면 한 파도가 끝없이 다시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하는데 그 전에 했던 파도의 인과를 그대로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 필요가 없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니라는 것만 설명하면 족합니다. 그때 쓰는 비유입니다. 예.